안녕하십니까. 김앤정, 정앤 김의 14번째 뉴스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정언론 시민행동의 정운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윤석열 선대위에서 청년 보좌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민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작가님,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너무 힘든 한 주였습니다. 나 아, 그러셨구나.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뭐 뉴스가 워낙 막 쏟아지니까. 네. 네, 정신없이 보냈죠. 특히 그 연초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 보니까 네. 되게 좀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모니터 하느라 힘드셨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11시에 윤석열 그 후보께서 선대위 슬림화. 그렇죠. 그리고 2030 세대를 선거 실무 기구에 전진 배치하겠다. 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이제 그 물러나시고 네. 이제 또 뭐 후배들에게 이제 길을 터주셨는데 네. 오늘 보시는 소감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한 열흘 동안 계속 지지율이 하락세였잖아요. 네. 좀 어떤 계기가 필요하기는 했으니까. 네. 네. 큰 결단을 내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선대위 슬림화라는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지금 가야 할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나 지금 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네. 어려운 게 아직 사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방향성은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아직은 정돈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만 조금 더 정상 궤도에 가깝게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방향으로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말씀하신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배려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선대 슬림화 이것도 받아들여진 거고 2030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워딩도 곳곳에 흘러나온 거 보면 좀 많이 배려가 되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운동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기존 우리 선대위 네. 조직이 좀 크지 않나 너무 좀 비대하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 총괄 네. 총괄 선대위원장 위에 또 총괄이 있고 네. 총괄 위에 총괄이 있고 네. 또 뭐 상임 네. 뭐 사실 선거 조직이라는 게 사실 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상임 비상임 구분하는 것도 또 저는 무의미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상임위에 되는 거고요. 네. 또 상근 비상근 구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공동위원장 뭐 이런 그렇죠. 것, 네. 공동. 네. 공동은 사실은 그 책임이란 게 다 같이 지는 거죠. 그런데 네. 뭐 자리를 배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자리를 직책을 만들고 이름을 만들고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사실 걱정스러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지금 발표된 그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의적절하다. 아마 좀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께서는 선대위를 해산했다 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선거 대책을 해산하고 네. 실은 이제 실무형 기구 중심으로 그렇죠.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했던 것 같고 그동안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권성동 사무총장, 뭐 네. 윤한홍 부총장 이런 분도 물러나신다고 하니까, 물러난다고 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오는 아이디어들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는 열린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난 이야기지만 네. 우리 그 총괄이라는 네. 그 부정적인 이미지, 되게 전근대적이죠. 이 보면 좀 어떻게 뭐랄까 수직적이라고 할까? 하이아키적이고. 이게 사실은 같은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수직적으로 이제 구조를 두고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권위주의적인 느낌도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용어가 사실 총괄인데 네. 총괄을 여러 명 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네. 총괄 위에 또 총괄이 있으니까 네. 그런 직책은 사실은 아 좀 이상하다 이런 걸 많이 했죠. 뭐 일종의 자리 나눠먹기고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선거 끝난 뒤에 네. 결과를 다분히 의식한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 총괄했으니 네. 내가 더 많은 뭐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네. 네트워크 시대이고 전문화된 시대에는 네. 총괄이라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네. 의사 소통 자체가 옛날에 이제 하드 카피를 들고 가서 결제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네. 요즘은 수많은 단톡방이나 뭐 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총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죠. 그 자체가 네. 좀 시대의 흐름이 뒤처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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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제가 뭐 선거를 막 많이 치러본 사람은 네.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선대위 뭐 조직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네. 참 어려운데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약간 너무 이미 이긴 선거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이게 조직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기능보다는 그냥 조직도 그 자체에 너무 치중해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대위가 비대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에 반해서 사실 나왔던 성과들이 충분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정책본부에서 나름 열심히 일을 했다고 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책본부도 막 그렇게 국민들께 이렇다 할 뭔가 이제 윤석열 캠프가 정책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구나, 좀 정책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충분히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좀 시스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됐던 건 분명히 맞고, 저는 오히려 대선이 두 달 남은 네. 시점에서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정말 쇄신이 필요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어떤 조직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국민들께 다가가는 어떤 전반적인 모습이 달라져야 가시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거겠죠. 아, 네. 네. 박사님, 또 네, 대표님. 뭐 이 자리 욕심보다는 네. 사실 정권 교체를 네. 통해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이 선거 선대위라는 조직은 해체됐지만 이 선거 과정에서 그 의견들을 국민 의견들을 잘 녹여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이 선거가 사실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네.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슬림화되고 좀 더 기동화되고 그래서 선거에 선거를 통해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 비전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주제가 저희가 준 주제를 좁혀서 네네.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워딩 중에 뭐가 있었냐면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다.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간 청년 보좌역으로 참여를 하셨었는데 이 말씀을 좀 듣고 뭔가 활동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뭐 이게 왜 나왔을 건가 뭐 좀 생각 있으실까요? 뭐 사실 아직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거나 네. 한 달 동안 청년 보좌 역할을 하면서 네. 좀 느꼈던 거는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네. 말씀해 주시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선대위 전반적인 문제랑도 결부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자리와 직함은 있는데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지지는 않은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물론 청년 보좌 역도 그랬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도 생각하지만 네. 뭐 일단 청년본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었고 이게 또 본부별로 새로 이제 뽑혔던 보좌역들을 배치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이어가려고 딱 준비 단계 정도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신경 쓰고 있었고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맞는데 뭔가 그래서 결국엔 뭘 해야 될지는 우리끼리 다 기획하고 또 구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치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단 저게 전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역할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030 세대가 등을 돌린 이유가요. 네. 어떤 정책이 발표됐을 때나 새로운 인재가 영입됐을 때 이 2030 세대 눈높이를 충분히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전에 이 2030 청년들에게 충분히 어떤 조언이나 그런 고려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게임 관련된 네, 네. 그런 발언이 그 인벤에 올라가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게임을 뭐 질병이다라는 식으로 네. 인터뷰가 나가버려서 근데 정책본부에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리고 저도 사실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평범한 20대 남성 네.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저한테만 좀 이렇게 물어보셨어도 좀 그런 식의 결과물이 나가진 않았을 텐데 좀 이런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소위 뭐 젠더나 네. 어떤 공정이나 뭐 아니면 뭐 입시 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취업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사실 청년들의 눈높이가 반드시 필요한 이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 어른들이 더 잘 아니까 라고 너무 전제하고 하시는 게 아닐까. 물론 어른들이 더 잘 아시는 게 맞죠. 하지만
이 당사자성이 필요한 분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조금 더 이 보좌역들뿐만 아니라 좀 청년 실무자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하면 이런 좀 크고 작은 실수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인재도 마찬가지고요. 좀 영입할 때 사실 그 신지혜 씨만 해도 네. 저희 청년 보좌역들한테만 한번 물어보셨어도 이렇게 어떤 좀 안 좋은 결과가 도래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30을 앞세운다라는 것이 뭐 어떤 한 명의 큰 스피커를 만들어서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정책 하나, 어떤 인재 영입 하나 그 사건 하나에 좀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정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할 때 뭐 인재 영입이 되었든 이제 의사 이 정치권이 좀 힘든 부분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미리 언론에 공개가 되어 버리거나 그러면 조금 뭐 느낌이 좀 감소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최소한 뭐 신지혜 씨 영업을 두고서는 충분한 의견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지금에 와서는 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청년 보좌역들이 이제 의사를 개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뭐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각각이 단톡방도 있고 뭐 하겠지만 후보의 일정이라든가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공개가 되잖아요. 네. 뭐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 이 청년 보좌의 시각이었다면 예를 들면 어떤 뭐 장소를 방문했을 때 이런 장소보다는 이런 곳에 갔더라면 이 메시지가 더 극대화될 수 있었겠다. 뭐 이런 의견들을 그래서 계속 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걸 내야죠. 네. 이게 냈을 때 효능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의견을 접수해서 실제 반영이 된다라는 게 일종의 사실 권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그 사실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청년 보좌역들에게 사실 그런 권한이 저는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지금 이번에 네. 우리 청년 보좌역을 다 이제 뽑아가지고 네. 선발해서 선대위에 사실 다 들어왔잖아요. 네. 그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요. 그 공간이 마련되려는 딱 시점에 이렇게 선대위 개편이 이루어진 거라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가 본부장님이랑도 매주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바쁘신 네. 와중에도 시간을 다 잡아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좀 성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조언을 드릴 만한 창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좀 의사결정에 사실 청년 보좌역들의 그런 당사자의 생각들이 반영될 만한 여지가 좀 적지 않았나. 아, 네. 오전에 사실 그 후보의 인터뷰를 보니까 네. 청년 보좌역들을 굉장히 더 전진 배치해서 네. 좀 더 의견을 더 듣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러다면 아마 청년 보좌역들의 그 권한 또 뭐 네. 기능 역할이 더 네. 커지지 않을까 기대해요. 네. 저는 그 보좌역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저는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청년 뭐 그 기획 뭐 대책단 뭐 대응단 이렇게 실무 조직으로 꾸려주면 네. 오히려 그 선관위 직제 안에서 아까 지금 이제 선대본부 안에 여러 가지 단의 형태로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무슨 기획단이라든가 청년 정책단으로 이렇게 묶어서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게 맞지 이게 뭐 어느 정책총괄본부, 직능총괄본부에 청년 보좌역을 두게 되면 그들의 의견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네. 그게 오히려 약간 액세서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보다는 진일보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명칭 자체에서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명칭도 중요하죠. 네. 아까 우리가 그 총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 오신다고 하는데 네. 저는 충분히 건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분과별로의 보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함께 모이셔서 기획을 하고 메시지를 만들고 활동을 하는 게 네. 오히려 더 이제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물론 네. 그 안에 이제 지금 청년 본부장은 장혜찬 씨가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활동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이 이제 지금 의사결정 구조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거의 이제 네. 그 뭐 권영세 선대본부장이나 그러면 직접 바로 이제 후보한테 가는 거니까 네. 그런 게 건의가 됐으면 활동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실제로 뭐 그런 프로세스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렇게 잘 작동되도록 더 슬림하던 선대위에서 네,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저는 그 네. 이제 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의 문제 의식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네네네. 저는
그 권한 없는 자리에서 이름만 지키고 있는 게 불명예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워딩도 나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느낌이 왔어요. 네. 되게 기존의 선대위 자체가 직책은 있고 이름 명함은 파고 임명장은 받았는데 권한도 역할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의 문제제기가 일정 타당성이 있었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월 1일인가 뭐 정책 언박싱 뭐 행사가 있었죠. 그때 후보님 모시고 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언박싱을 좀 한번 뒷이야기라든가 다시 한번 언박싱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게 뭐, 예. 예. 이준석 대표님이랑 처음에 같이 기획됐던 행사거든요. 일종의 비단 주머니인가요? 그것도? 처음에 그렇게 네, 이렇게 기사가 나갔죠. 네, 우리 나무 위키로 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던 거고 약간 예정일보다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한 달 안에 플랫폼이 완성이 돼서 그날 개방 행사를 했던 거죠. 후보님을 모시고 그래서 접속자 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근데 아, 그 이제 그 저 아까 위키 윤? 네. 다 카운팅이 됩니다. 아, 많이들 와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런데 아직은 좀 악플이 많거든요. 악플이야, 악플이야 뭐. 그때 목도리 이렇게 우리 후보님한테 걸어 주셨어요? 네, 그 사진 봤어요. 아, 뭐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뭐 악플이 뭐 나쁜 건 아니죠. 아, 그럼요, 받아야죠.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든 의견을 표출을 그렇죠. 해주시는 게 좋고 저희가 그렇게 피드백을 또 받아야 개선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저희가 지금까지 캠프에 이 국민께서 직접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창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창구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종합을 해서 어떤 결정권이 있으신 뭐 후보님을 비롯해서 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그런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뭐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날 행사 때 또 제가 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연이 그 PT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시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후보님 목도리도 걸어드리고 그렇게 역할을 했었는데요. 제가 또 끝나고 또 제가 쓴 책도 드렸거든요. 이 책. 두 권을 다 드렸어요. 사실 저는 그 20대 남자 그들이 몰려온다라는 책을 조금 더 시간이 물론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목차라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편지도 이렇게 써서 손도 주시고 그러니까 약간 이미 이 민주당에 한번 버려진 특히 2030 세대 중에 이 남성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헤아리셔야 되고 두 번 버려진다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때는 신지혜 그 수석 부위원장님이 사퇴하시기 전이니까요. 그런 말씀도 좀 드렸고 그랬습니다. 좀 저는 그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근데 사실 제가 후보님을 봤을 때 느낌은요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실 되게 오히려 청년들을 좀 어려워하시고 경청하려고 하시는 느낌을 좀 오히려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흔쾌히 주시라고 해가지고 뭐 그러시는 모습도 보면서 약간 충분한 소통 창구만 있다면 충분히 정말 2030 세대 당사자에 맞는 메시지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어떻게 1월 1일이었어요? 네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을 때인데 표정이 좋지 않았었어요? 아 후보님이요? 네. 제가 뭐 평소에 자주 뵙진 않기 때문에 막 어떤 이렇게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고 실제로 그 위키 윤 그 플랫폼은 이제 참여형 플랫폼인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 중에 좋은 공약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뭐 그걸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공약이 있으니 알리는 측면도 좀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윤석열 후보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홍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연관성이 좀 있나요?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집권했을 경우에 어떤 이제 정책적인 이라 정부 운영에 있어서 그런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겠다. 뭐 이러면 그 감염병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뭐 병상 시스템들이 다 디지털로 관리가 저 플랫폼화 관리가 되면 한눈에 어느 병상에 비어 있고 뭐 이런 그런 큰 그림이 나오는 시간이었나요? 아니 뭐
근데 언론에는 네. 그렇게 뭐 좀 디지털 네. 플랫폼 정부를 네. 강조하셨던데. 네네네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셨죠.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뭐 결부되어 있는 측면도 분명 있죠. 네 왜냐하면 결국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의 공약 정책을 홍보를 하는 과정이니까요. 참여형이고 네, 연계를 통해서 어떤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신 취지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앞으로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죠. 예. 네, 그래서 어떤 디지털 플랫폼 정부 뭐 그것의 어떤 출범 뭐 혹은 그 일부로서의 시작점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키윤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보면 위클리 베스트 예를 들자면 뭐 좋은 뭐 약간 보상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당원들도 이제 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뭐 큰 공약을 만들고 이러는 게 어려워요. 사실 아, 그렇지만 현장 속에서 그 생활 뭐 소확행 공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네. 생활 밀착형 뭐 내 삶을 바꾸는 공약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공약들은 좀 받아서 수렴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뭐 좀 리스트업을 해서 제안을 하면 뭐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네네네. 그분들에게도 영향이 좀 아, 내 삶을 고민했구나 뭐 이런 느낌 들지 네. 않을까요? 어,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네, 있고요. 네. 제가 청년보좌역 저희 정책본부에 총 저를 포함해서 7분이 계신데 그래서 네. 좀 이런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정책 포함해서 각 정책마다 좀 당사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이런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국민 제안 해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민께서 이렇게 정책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바라는 것 수준에서 보통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하나 이벤트로 좀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전문가분들이 붙어서 네. 인큐베이션 과정을 좀 거쳐서 정책을 구체화한 다음에 저희가 이걸 어떤 행사 같은 걸로 국민 공약 5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제 시민께서 네. 나와서 이 뭐 공약을 제안해 주신 뭐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뭐 전문가께서는 인큐베이션 뭐 과정과 이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콜라보 해주시는 형태로 네, 정책이 나가면 이게 참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오늘 아침에 후보님이 말씀했던 내용 중에 보면 네.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아, 네. 듣고 싶은 국민이 네. 듣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렇죠. 그 내용을 기자들도 막 질문하고 그러던데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국민 제안 같이 이렇게 네.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을 올리면 네. 그거를 다 참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고 정책을 내고 공약을 내서 이렇게 발표하면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런 저 실질적인 어떤 참고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이번에 네. 그래서 탈모 맞죠. 약 이재명 씹는다. 예, 이거로 사실 그게 바로 좀 현장의 목소리를 그렇죠. 들어서 낸 그것도 실제로 거기 청년 그 캠프 쪽에서 만든 제안한 공약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참 좋죠. 실제 지금도 저희가 국민 제안 페이지 열자마자 또 제안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를테면 뭐 요실금 환자도 되게 많고 뭐 조루 같은 뭐 네, 네. 그런 남성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사실 뭐 수술비가 다 기능성 일종의 기능성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네. 보험 처리가 안 돼서 어렵다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다 현장의 목소리고 그렇죠. 저희가 국민 제안을 네, 실천을 하려고 이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들을 수 있는 또 목소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도 위키유는 그렇게 계속 간다. 이제 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주로 청년 보좌역들이 그걸 만든 건가요? 아니면 뭐 정책본부에 네. 누가 좀 있나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그 기존의 정책들을 가지고 오시려고 하면 네. 뭐 청년들 수준에서만 안 되고 기존 공약들을 네. 만드셨던 분들이 네. 있어야 되고 또 새롭게 공약이 나오면 거기서 업데이트 시키고 그렇게. 아, 뭐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죠. 아. 일단 뭐 저를 포함해서 실무자 세 분 네. 네, 계신 분들 계속 네 명이 사실 주도해서 네, 기획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또 이게 그 조정본부 쪽에 계시는 디지털 전문가 분들께서도 이렇게 자문 주시고 또 실제 어떤 공약들을 여기 안에 넣을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걸 또 검수를 또 해주시는 그렇죠. 또 프로세스가 계시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한 달이라는 좀 긴다면 긴 시간이 걸린 것도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이 부분에 우리 그 디지털 플랫폼 네. 이 정부에 대한 그 이론을 그 제공했던 분을 보면은 우리
그 우리 캠프 쪽에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김창경 교수 같은 분들, 뭐 김창경, 우리 그 한양대 교수 예. 그분도 이쪽 분야에 굉장히 이 전문가고, 뭐 이번에 보니까 윤창현 교수도 윤창현 의원도 같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부본부장으로 와 계시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우리 정책적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선거 때만 되면 2030을 영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성을 높이는 건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차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그 체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2030의 어떤 그 입장이나 주장들도 끊임없이 듣고 또 활류기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약간 뭐 아쉽지만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제가 알기로 2012년도인가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뭐 이준석 대표 혼자서 세대를 다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문제는 그와 관련된 뭐 인재들이라고 할까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충원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다고 보는 평가가 많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죠. 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세대가 대표가 되려면 한 사람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하지만 사실 그런 구심점 자체가 거의 이준석 대표 말고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혼자서 특정 세대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 극단적인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제가 그런 한계를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 그래서 대표님을 좀 대표직에로서는 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고. 근데 이건 사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보수 정당이 지난 한 10년 동안 좀 청년 정치인들을 충분히 발굴해내지 못한, 그러니까 발굴만을 떠나서 좀 키워오지 못한 측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구심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심점조차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당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안타까운 좀 상황이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좀 네. 그냥 이렇게 선거 때만 쓰다가 내치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정말 이 보수 정당의 미래로 네. 예, 깎아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건 그 이제 보좌님께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선거 기간 특히 대선이라는 기간은 모든 사회적 이슈나 모든 사회적 인재들이 정치적 관심을 갖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시기 때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고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지금 청년 보좌역들이나 청년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는 또 선거가 지나고 나면 대중들의 뭐 특히 2030의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네. 또 이 기득권 정치에 대해서 되게 많은 뭐라고 할까 장벽을 느낀다고 할까 벽을 네.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벽들을 허무는 과정도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럼요. 그렇죠. 이제 그게 지금 상황에서 정치를 설명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층들을 계속 이제 유입을 시키고 그러면서 네.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출마를 하고 네. 또 멀리 뭐 또 다음 총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하지. 흔히 하는 말 AS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당장 그때만 뭐 그냥 필요하니까 쓰고 이렇게 뭐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은. 그럼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네. 좀 각별하게 기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쵸. 참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거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떤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이 있고 그게 실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업무가 가능한 상황에서 실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서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제 그런 기회를 또 줘야 물론 뭐 경험이 아직 부족하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있어야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가능성을 또 확인해야 우리가 또 이 청년 정치인들 자체를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폭넓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이 좀 청년 정치인들을 네,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생각. 그래서 네, 선대위에서 단순히 청년들 어떤 표를 얻기 위한 네. 자리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네, 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런 생각입니다. 뭐 첨언하자면 그 명망가들 중심이 아니라 네.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뭐 사회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네. 뭐 되게 막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네.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명망가 중심보다는 또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은 네. 비록 덜 알려져 있지만 좀 우리가 그 뭐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중요한 또 멘토들을 좀 붙여드리면 네. 성장하고 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이런 인물들이 사실 전 선대에 좀 많이 포진을 해서 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희 이제 기성세대나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되게 좋은 게요. 이번에 네. 새로 뽑힌 보좌역들 보면 네. 기존에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네. 저희 정책본부에 오신 분들만 해도 뭐 어떤 뭐 농업 쪽 공부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뭐 자영업 쪽에서 실제 자영업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근데 또 뭐 한의대에 나왔다가 공부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되게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하시고요. 다들 진짜 소위 일반인이라고 하죠. 네. 본인들 일에 종사하시다가 이 정치권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되게 또 고무적인 측면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치권에 관심과 어떤 열의가 있을 때, 그렇죠. 있을 때 그렇죠. 이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네. 그동안의 선대위 자체가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구조였다면 지금 구조가 해체됐잖아요. 선대위 해체됐으니까 네.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2030 세대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공동체의 문제이고 또 국가 미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 우리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 네 이제 뭐 저희가 준비한 네. 이슈나 화두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네. 아 그냥 네. 네. 아 뭐 오늘 사실 이렇게 주제 자체가 갑작스럽게 네. 결사된 거라 네 뭐 충분히 정돈된 의견을 못 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제 또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개편이 되면 또 그때 네. 또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네,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더 자세히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청년 보좌역들이 이제 사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과거에 보면은 우리 이준석, 뭐 옛날에 손수조 이런 아주 소수만 네. 이렇게 발탁해서 그동안에 이제 정치에 참여를 시켰는데 20대, 30대들이 봤을 때는 그 소수가 모두 20대, 30대를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진짜 운이 좋아서 벼락출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게 공간을 참여할 수 있는 2030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청년 보좌역들이 대거 들어온 게 활동 공간을 열어준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이면 이제 사람 쪽수 중심의 시대가 아니고 솔루션을 누가 제시하느냐 네. 어젠더를 누가 더 선점하느냐 이런 시대로 이미 접어드는 것 같아요. 선거 캠페인 자체가. 왜냐하면 다양한 뭐 미디어나 이런 사람들도 뭐 누구 몇 명 갔냐 이것이 아니라 아 저기서 내놓은 정당의 솔루션이 누가 더 저 우월하느냐 비교 우위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실제는 선거전 양태가 조직선거라기보다는 물론 그렇죠. 조직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지혜를 모으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예, 다 각자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를 요즘은 네. 정책도 비교를 하면서 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사안 사안별로 네, 그리고 그 뭐 정제되지 않았다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항상 실행보다는 말이 앞서거든요. 오늘 네. 오늘 했던 이야기만이라도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 저는 그만큼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서 네. 함께 고민해 주시면 작가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김앤정 정앤김의 14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